나 근데 이거 앞서부터 진행하려면 난 진행을 잘 못해. 그니까 인사부터 하세요. 기똥차게. 기둥이가 있어야 돼. 아니야, 할 수 있어. 자, 안녕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. 아 근데 저는 왜 자신감을 좀 줘. Keep going, keep going. 그 아니 왜 웃어? 왜 웃어? 아니, 자신감을 가져. 자신감 안 나왔는데. 자신감을 가져. 나 요즘 그 7년차야. 그러니까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뭐가 그러니까. 자, 그 오늘은 기동이가 휴가를 갔어요. 휴가를 갔는데 급하게 제가 또 알려드릴 소식이 너무 많아요.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너무 많아서. 근데 이제 현서나 제이, 보링이, 희연이 이런 애들은 이제 인스타로 소통을 하는데 나는 인스타를 안 한단 말이야. 아 그치. 그래서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유튜브야. 그래서 나는 시대에 뒤떨어지지만 유튜브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. 네. 기동이한테 DM 폭탄으로 떨어지는데 기동이는 그래도 이제 인스타를 하니까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 기동이가 급하게 떠났어 저희 휴가로. 아. 여러 가지 지금 안건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씩 천천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용잉 급한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유튜브 소통이라서 이걸 말하고 편집해서 올리고 빨리빨리. 나 아저씨 같지. 아, 근데 또 혼자 하려니까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급하게 지금 여기 박현서 씨를 지금 여기. 자, 하나씩 제가 얘기해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소식. 이게 이 소식은 간간이 영상을 길게 보신 분들은 알 텐데 회사가 이사를 합니다. 아 어디로 그쵸. 가냐? 성수로 갑니다. 성수. 12월 말쯤으로 지금 이사 날짜를 보고 있는데 아, 왜 이제 그곳으로 떠나냐? 성수가 이제 그 트렌디한 핫플이잖아. 맞아. 우리가 트렌디해요? 우리가 트렌디하지 않으니까. 트렌드를 좀 잘 봐가지고 빨아보자. 아~ 뭐가 유행하고 이런 거 성수 가면은 거기 팝업스토어 맨날 열리니까. 맞아. 조금이라도 주입식 교육으로 될 거 아니야. 그렇게 해보고자 했는데 사실 거기가 겁나 비싸요. 요즘 핫한 만큼. 근데 또 요즘 회사가 졸라 잘 되고 있어요. 옛날에 적자 얘기했던 쪽도 많잖아. 그치. 그때는 진짜 회사의 존폐 위기가 걸릴 정도로 굉장히 사정이 있지. 내가 그때에 비하면 조회수 정말 잘 나오고 이번에 시트콤 반응도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가지고 대박이고 커머스도 진짜 하는 것마다 족족 너무 잘 돼서 오케이. 하여튼 이사를 간다.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많이 믿고 구매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고요. 좋겠지? 아 뭐야? 자, 다음 이어서 소식 들어가겠습니다. 제가 시트콤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아 시트콤이 없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 줬어요. 와 장난 아니더라. 아, 옛날 기억난다. 그때 향수를 기억하고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좀 때리면 좋겠다. 언젠데 너무 많으니까 잠깐 나간 장면에 좌표가 되게 많이 찍히더라고. 예고로 나간 장면 중에 뽀링이랑 승우랑 이제 그 풍선 터뜨리기? 풍선 터뜨리기를 한 장면이 있어. 그때 어땠어? 레전드였지? 그때 나는 그 이 편이 제일 레전드라고 나는 장담해.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 업로드 일정을 풍부하겠습니다. 왜냐면 우리 회사 지금 너무 잘 돼요. 미리 제가 산업 스파이처럼 풍부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? 그쵸? 기동이가 없어서 풍부하는 거 맞겠죠? 긴장한 뭔가 긴장한 키 아니요 그냥 뭔가 그냥 멋있어 보이고 싶었어요. 아 멋있어 뭔가 멋있어. 약간 정의의 편처럼 폭로 막 이러고. 아 이거 좋은 거 같아요. 업로드 동지해주는 거.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매주 3개씩 올라갈 예정입니다. 언제 올라가냐? 화 목, 토. 시간대는 저희가 9시라고 예상은 하는데 항상 저희가 편집을 하다보면 수정하고 아 이거 더 재밌게 해야 돼. 이 진짜 치열하게 합니다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조금 늦을 수도 있다. 근데 그럼 화목토는 확실한 거예요? 그것도 장담 드릴 순 없어요. 그럼 공지해야 하는 거예요? 근데 화목토는 최대한 지키도록 할 거고 시간도 지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영상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긴급 스포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소식은 어제 시트콤에서 박양쌈이라는 그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에요. 아 그거 진짜 나도 샀거든. 아 제이도 샀어. 아 제이도 샀더라. 저희들끼리 암암리한 그건데 저희 멤버들이 다 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. 맞아. 근데 이번에 다 샀어요 진짜. 그 정도로 제품에 대해 자신 있고 좋다.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가 너무 맛있어요. 두부다? 새우두부. 새우두부 특히 전 두부를 싫어하는데 두부에 콩냄새 나잖아요. 콩냄새 전혀 안 나고 와 하나의 요리를 먹는 것 같아. 근데 이게 지금 인기 폭발이라는 거지? 그럴만해. 진짜 맛있어요.
그리고 너무 좋은 게 이게 이 레시피가 사실 양배추에 닭가슴살을 싸먹는 레시피가 원래 있었는데 이걸 직접 만들어 먹으려면 엄청 귀찮아요. 맞아. 근데 이 제품은 그냥 오면은 냉동 상태로 오면은 그거 그대로 전자레인지 한 5분 정도만 데우면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일단 제일 큰 장점이고 맞아. 그리고 유통기한이 2년이야. 그리고 또 좋은 거 칼로리가 25, 40 이렇게 엄청나대요. 베이스가 이런 건강한 맛을 좋아하고 약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진짜 최상의 뷔페급 맛이야.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몇 개 안 먹어도 호망가 배가 부른다. 저 같은 경우에 100kg이기 때문에 많이 처먹었었지 많이 처먹는 건데 여자분들 드시기에 희연이는 뭐 한 이거 두 개 먹으면 배부르다던데 맞아. 이게 언제까지예요? 할인 아 이게 또 짧아요 여러분들. 내일 모레까지예요. 왜 이렇게 짧아? 고민하시면은 또 지금 사야 돼요. 무슨 소리예요 그게? 예?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야 돼. 하다 까먹는다. 왜냐면 진짜. 기간이 역대급으로 짧기 때문에 가격 얘기 안 해야죠. 가격이요? 몰라요 저는 얼마인지. 가격은? 자 여기 열었습니다. 이만의 매력이겠죠. 규동이만의 매력이 있고. 아 커버하는 말 하지 마. 내가 더 이상해지잖아. 키위만의 매력이 있고. 네. 17분 했어요. 이제 2분 하나 끝내주세요. 알겠어요. 아니 씨발 왜 그래? 알겠어요. 키위는 부담 주면 안 돼요. 아니 기동이는 두세 시간씩 촬영하면서 나 거 20분 안에 끝내세요. 20분 넘어가면 안 씁니다. 이래! 이게 뭐야 이게. 그리고 저한테 앞으로 좀 그만다세요. 갑자기 왜? 잖아. 내가 옛날에 안 뵙는 눈을 보시죠 이렇게? 여기 정보만 전달해 주세요. 정보 전달. 너 너무 지금 감성 빼고 그리고 요거를 기동이가 진짜 하고 싶은데 나한테 대신 좀 전해달래. 이게 뭐냐면 그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거 알아? 공구 캘린더 미리 보기 하는 거? 저 하고 있어요. 아 너도 해? 네. 아 이게 왜냐면 이게 매번 공지를 해도 스토리로 확인을 지나치면 이게 시기를 놓쳐서 못 구매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.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. 이게 보통 이제 SNS를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SNS를 안 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제가 요거를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 캘린더 해주면 진짜 좋아.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이제 18일이죠 18일. 네. 날짜도 그지같이 잡았네요. 18일이고요 오늘이 다행사님이 어제 오픈했고 일요일까지, 20일까지 판매를 하고 있고요. 보기 좋다. 아,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, 스콘. 스포할 거 있는데 멤버들은 생각 없이 넘어간 게 있는데 저는 큰 사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. 어떤? 그 조국 칼국수 편이거든요 여러분들. 아하 그거 근데 생각보다 엄청 큰 일인데 방송에 안 나가려나? 나가지 않을까? 안 나가려나? 그게 뭐냐면 대충 약간 스포를 해드리려면 안 나갔었는데 말해도 돼요? 뽀링이랑 기동이가 했어요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진짜 했어요. 진짜 했고 제가 정확하게 봤고 네. 이게 방송에서 안 나간다면 제가 나중에 폭로할게요. 전 개인적으로 진짜 기대되는 편 하나 있어요. 두 가지 있어. 안산팬 친구들 왔을 때 스무 뿌리기 편 그리고 기동이의 여자들 편. 저 이 두 개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그거 재밌고 뽀링이와 스무의 스토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일단 제일 많은데 뽀링이 스무는 팩트는 현재는 진행 중이에요. 뭘 진행 중이에요? 이게 근데 당사자 그거 없이 혼자 당사자 없이 그냥 얘기해도 돼요? 아니 이걸 뭐 이렇게 잘 됐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됐다고 할 수도 없고 잘 됐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안 됐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게 근데 또 잘 된 건 아니고 근데 잘 된 건 아니야. 근데 또 안 된 건 아니야. 또 안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. 근데 이건 영상을 보셔야 알아요. 아니 이게 네. 그녀와 그만의 사정이 있어요 여러분들. 이게 진짜 안산팸 1편에 나옵니다. 아 이건 언제 나오는지 날짜 스포만 좀 해주면 안 돼 이것만? 10월 31일이야.
여러분 다들 정보하세요. 그 다음 주 화요일에 풍선 터뜨리게 나가는 거죠. 아. 여러분들 풍선만 터뜨릴게요. 응? 심장도 터뜨렸잖아. 심장만 터뜨릴게요. 응? 아, 근데 저도 거기서 승무랑 뽀뽀했어요. 아무도 안 묻는 거. 와인 봐주세요. 표시팔 거야. 좌표 찍어주세요. 점짤로 신고. 카피바라 동물학대로 신고 나간다고. 저는 솔직히 또 다음 주에 올라가는 거. 현서픽 인생영화. 솔직히 현서픽 인생영화 19금 영화 보는 컨텐츠 진짜 야해서 발견됐잖아요. 아 맞긴 해요. 그러니까요. 아 이건 영상으로 보세요. 아 이거는 영상으로 맞긴 한데 영상으로 아 이거 이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잠깐만 궁금하지 않으면 다음 주를 아 그다음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. 재열 재승이 너 모를 거야 아마 그 여자 여자친구들한테 서프라이즈를 한대. 아 요 정도 스포일러는 많이 해준 거 아닐까요? 다 해준 거 같아요. 아 어쨌든 결론적으로 어쨌든 정리하자면 저희는 회사가 더 커지고 잘 돼서 성수로 이제 12월 말에 이사를 가고 어 무슨 잘한다. 박양상은 지금 폭발적인 인기로 판매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판매기간이 너무 짧아서 빨리 구매를 하셔야 된다. 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트콤 스폰데 기동이랑 본인이가 했고 재열이는 발했고 그리고 모든 이제 영상들은 화, 목, 토에 올라간다. 근데 늦어질 수도 있다. 네, 어쨌든 여러분 항상 저희 너무 재밌게 잘 봐주시고 너무 이제 과분한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드디어 저희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시트콤을 이제 다 같이 찍게 됐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이번에 콤을 찍게 됐는데요. 기다리신 만큼 저희가 기대에 부응하는 재밌는 컨텐츠 아주 쏙쏙 쏴버릴게요. 많이 가져올 테니까 여러분 안녕. 안녕.